한국교회 총연합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 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